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문제가 커지면서 정부가 관련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집주인들은 전세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의 발언을 담은 기사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기사는 동아일보 조응형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죠. 역전세로 부동산 혼란 안 돼.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검토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본문을 보니까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관련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관련 대출 규제면 보증금 반환 목적, 전세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말하겠죠. 그러면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역전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경제 생활에 큰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 아래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 집주인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역전세난과 관련해서 대출 규제 완화 검토 방안을 밝힌 건 처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건 당연히 완화가 돼야죠. 예. 집주인이 어떻게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임차인이 피해를 보지 않죠. 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사 중간에 보시면 데이터도 좀 반영을 했네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전셋값은 올해 들어서만 10.86%가 떨어졌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주지 못하는 이런 미반환 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라는 걱정이 나오는 것도 그 이유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미 그전부터 걱정이 있었죠. 예. 집값이 떨어지면서 그리고 금리 때문에 이제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전세에서 월세를 바뀌다 보니까 수요가 떨어지면서 전세값도 같이 하락하면서 이런 문제는 충분히 예견이 됐었죠. 이에 따라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 전세금을 반환해주기 위한 그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서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죠. 이 DSR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그전부터 나왔습니다. 네. 현재는 전세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도 DSR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올 초에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되긴 했었습니다. 전세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의 각종 제한이 폐지가 됐습니다만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 규제가 남아있던 거죠. 특히 DSR이 발목을 잡습니다. 총 대출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면 은행권은 40%, 제2금융권은 50% 한도 제한을 받죠. 이것 때문에 집주인분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때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DSR 규제를 완화할 걸 검토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전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서 이 DSR 규제를 풀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바로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주된 내용은 실질적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임차인분들이 가장 바라는 건 빠져있죠.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그렇죠. 본인이 돌려받지 못한 임대보증금, 전세금을 어떻게 국가가 보전해 줄 거냐, 어떻게 줄 거냐, 이 문제인데 이게 빠져 있었잖아요. 그것 외에 뭐 우선 매수권을 주겠다, 그리고 피해자 범위를 더 넓혀줬다, 그리고 새로운 집을 구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 대출이 필요하다면 이자를 싸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핵심은 그렇죠. 직접적으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본 그 보증금, 전세금은 주지 못한다예요. 그리고 이 법이 시행이 돼도 앞으로 발생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그 피해 임차인에게도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SR 규제가 풀려야 된다는 거죠. 정부가 앞으로 발생할 피해 임차인에게도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면, 그렇죠, 집주인이 주게 만들어줘야죠.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줘야, 전세금을 줘야 이런 피해자가 그나마 덜 발생할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DSR 규제가 풀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렇게라도 대출을 통해서 집주인이 임차인의 전세금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인의 전세금을 주지 못하는 집주인 중에서 선의의 집주인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걸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 들으시면, 아니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임차인의 전세금을 주지 않았는데 왜 그 집주인이 선의의 집주인이 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겠지만, 결과를 놓고 본다면 잘못은 맞죠. 임대차 기간이 끝났으면 당연히 집주인은 임차인의 전세금, 임차 보증금을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한 건 잘못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또 본다면 선의와 악의는 구분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본다면, 정말 집주인이 임차인의 전세금을 주고 싶어요. 주지 않을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안 돼가지고 그 전세금 주려고 여러 방법을 모색해도 방법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면에 애초부터 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배째, 나 안 줄 거야 라는 임대인이 있거든요. 이거는 분명 선의와 악의가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그 선의의 집주인에게 대출을 통해서라도 임차인의 전세금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지, 만약에 정부 입장에서도 그냥 결과만 놓고 뭐 어쨌든 임차인 전세금 안 준 건 네 잘못이니까 너 알아서 해 라고 놔버리면 정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거잖아요, 그 집주인들이. 그러면 그런 선의 집주인도 어찌 보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의의 집주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전세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DSR 규제는 반드시 완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